안녕하세요. 클릭전환 미술학원 예고반 담당 이성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실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지금 예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조차도 저기 벽에 붙여져 있는 그림처럼 과연 그릴 수 있을까? 선생님처럼 그릴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이게 시간에 맞춰서 한다는 거는 어쨌든 시간 분배를 하는 거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실제로 영상을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학생들이 월말 시험을 보는 날인데요. 저도 한번 같이 봤습니다. 오늘 같이 그려볼 주제는 그러니까 2020학년도 덕원예고 소묘 문제인데요. 일단은 검은 비닐봉지가 나왔고요. 흰색 비닐봉지, 그 다음에 약간 반사가 되는 거울지, 종이로 된 거울지가 나왔어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구성하시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제 올해부터는 사실 경기예고 실기 시간이 30분 줄었어요. 그래서 4시간에서 3시간 30분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시작할게요. 일단 화면의 구도를 잡을 때는 물체의 위치와 크기를 신경 쓰면서 아주 가볍고 흐리게 구도를 잡아주세요. 연필을 길게 잡고 구도를 잡아주면 선이 흐리게 나와서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직선도 잘 나온답니다. 이제는 주제의 가장 중요한 자리인 윗부분부터 자세히 스케치를 해줍니다. 주저하지 말고 바로 들어가 주세요. 그림자나 형태가 꺾이는 부분의 스케치선을 진하게 하면 강조가 되어 나중에 명암을 넣을 때 편리합니다. 가볍게 어두운 부분도 표시하며 스케치해야 시간이 단축됩니다. 시간이 늦는다고 스케치 대충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스케치 대충하면 오히려 미완성이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스케치는 계획을 짜는 것인데 이게 약하면 그림이 산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스케치가 끝났습니다. 3시간 30분 시험일 경우 스케치는 30분에서 40분 정도 안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어서 스케치를 1시간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점점 조급해질 수도 있겠죠. 검정 비닐봉지는 색이 어두우니 색을 좀 깔아줍시다. 색이 어두운 것부터 구분해주면 물체와 물체가 쉽게 정리됩니다. 윗부분에 검정 비닐봉지가 묶여진 곳에 그림자가 강하게 생기겠죠. 가장 어두운 곳의 기준이 잘 잡혀야 그림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연필을 짧게 잡고 팍팍 강하게 어두움을 넣어줍니다. 아무리 어두운 물체라도 그 중에 밝은 면이 있겠죠? 묶여진 곳에서 밝은 면을 건너뛰고 어두운 면으로 내려와 강하게 톤을 넣어주며 덩어리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주름진 부분에 어두움을 잡아줍니다. 명암을 넣을 때 순서가 정말 중요한데요. 가능한 한 내 눈이랑 가까운 곳, 작은 변화보다 큰 변화를 먼저 표현해 줍니다. 윗부분으로 다시 가서 묶여진 곳에 어둠을 다시 한번 넣어 기준을 잡아주고 주변을 연결시켜 줍니다. 자, 이제 부주제부로 내려와서 먼저 검정 비닐봉지를 다시 한번 칠해 거울지와 구분시켜 줍니다. 그리고 봉지의 구겨진 부분을 표현하며 색을 더 넣어줍니다. 거울지를 둥글게 말아서 생긴 그림자를 먼저 표현해주고 거울지에 비친 주변 물체들을 그리며 앞물체에 닿은 쨍한 느낌을 줍니다. 거울지처럼 반사가 많이 되는 물체는 강하게 한 번에 그리면 좀 더 선명해 보여요. 시험의 관건은 시간을 잘 분배하여 사용하는 것이겠죠. 아직 안 그린 뒷물체로 갑시다. 거울지에 비친 검정 비닐봉지를 먼저 그려주고 주변이 비치는 것 같이 약간의 변화를 줍니다. 비닐은 밀도가 상당히 높은 물체예요. 그래서 연필의 밀도도 높은 게 좋습니다. EB나 HB를 이용해 촘촘히 밀도 있게 깔아주고 지우개로 밝은 면을 찾아가며 표현할 거예요. 일단 열심히 연필을 좀 세워서 깔아줍니다. 밑쪽을 향하고 있는 곳은 연필을 사용해 어두움을 주세요. 면이 꺾여진 것을 상상하면서 입체적으로 그려주세요. 자, 이제 한 바퀴 돌았습니다. 2시간이 됐네요. 대략적인 느낌이 나왔죠? 자, 이제 주제부로 가서 묘사를 합니다. 이제는 마음껏 자잘한 표현을 열심히 해봅니다. 당연히 주제부 묘사에 필요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려야겠죠? 묘사할 때도 내 눈이랑 가까운 곳, 가장 어두운 곳부터 시작해서 밝은 면까지 다 완성한다 생각하고 그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물체이니만큼 관찰을 열심히 해서 세부 표현을 정성스럽게 해주세요. 주제부가 매력적으로 보여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흰색 비닐봉지의 주름도 지우개를 사용해 표현해주세요. 흰색 비닐봉지가 얇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검정 비닐봉지가 조금 비칠 수 있겠네요.
주제부를 다 했으면 앞에 있는 거울지로 와서 좀 더 자세히 묘사해 줍니다. 거울지의 특성을 살려 주변 물체가 최대한 잘 보이도록 그려주세요. 묘사한다고 원래 있던 것을 계속 강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세한 톤을 더 찾아주면서 그려주세요. 묘사 과정에서는 지우개를 사용하며 연필로만 하기 어려웠던 톤의 변화와 묘사를 해줍니다. 지우개를 무언가를 지우기 위해 사용한다기보다는 흰색 연필처럼 사용하는 것이 표현을 더 풍부하게 해줍니다. 뒷물체도 살짝 묘사해줍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며 균형과 조화를 만들어줍니다. 공간감을 생각하며 조금 더 강조해야 할 곳과 약하게 해야 할 곳을 표현합니다. 중간중간 자주 나와보며 내 그림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끝나기 전 불필요한 선들은 지워줍니다. 자, 이제 완성입니다. 잘 보셨나요? 스스로 그리려면 생각보다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시간이 내가 정해놨지만 잘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린 그림이랑 시험 본 친구들의 그림을 한 번만 보여드릴 건데요. 3시간 반에 맞춰서 이제 그렸던 그림이고요. 3시간 반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사실은 가르치는 선생님도 충분히 숙련된 선생님도 사실은 좀 긴장해서 그려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안배를 정말 잘해야 되고 이제 중요한 주제 부분에 맞춰서 이제 시간을 드리고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시선에서 멀어지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생들은 이제 아직은 3시간 반은 좀 힘들기 때문에 4시간에 맞춰서 시험을 봤고요.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더 줬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서 본인들이 잘 못했던 부분들을 마감을 할 수 있게 했는데 거기서 조금 제가 봤을 때 장점이 있는 그림 두 장 정도를 가져왔거든요. 요 그림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주제부를 굉장히 매력있게 좀 잘했고 밝은 면에서의 어떤 비닐 질감이라든지 그 물체의 특성을 되게 잘 사용을 한 것 같고요. 일단은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거를 이용해야 되냐, 명도 대비, 그 다음에 반사 이런 걸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잘 이용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주제부랑 주제부에서 명도 대비를 굉장히 정확하게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울지를 이렇게 해서 부주제부에서 이 비치는 느낌을 되게 잘 살려줬거든요. 이건 저도 약간 잘 못 살렸는데 이 부분이 되게 좀 재밌게 살린 것 같아서 거울지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을 했다. 그 다음에 명도 대비, 소재가 주어진 어떤 명도 대비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문제의 어떤 출제자의 의도를 좀 잘 파악을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밑에 주제부에서도 거울지를 깔아가지고 이 주제가 비춰지게 또 그렇게 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조금 짜임새 있지 않았나? 이 친구는 좀 면을 되게 잘 봐가지고 일단 필력이라든지 뭔가 입체적인 느낌이 되게 좋게 나오기도 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 거울지에 이제 주변 상황이 좀 비춰지는 것도 좋고 저 뒤에 이제 비춰지는 상황도 좋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과 흰색의 비닐봉지를 이렇게 감싸면서 여기에서 비닐봉투와 비닐봉투 사이에서도 이제 명도 대비를 주면서 좀 더 적절하게 좀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앞으로는 시간 분배가 정말 중요한 일이 되고 문제를 풀 때 그 문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출제를 했는지 어떤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좀 신경 쓰면서 풀어보시면 성공적인 입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다음 그림으로 다음에는 다른 그림으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